아침을 시작하는 느낌은 어떨까요? 아침에 책상에 앉으면 이렇게 밝을까요? 아니에요. 사실은 이렇게 어두워요. 올블랑의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7년 전 멤버들과 올블랑을 창업하고 제 삶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올블랑이라는 기업으로 약 3억 명에게 인생의 건강한 변화를 일으키고, 지금 저는 대학의 교수가 되고, 정부의 장관님께 창업과 관련된 자문을 하고, 신문에 칼럼을 연재하고, 또 책을 쓰는 작가도 됐습니다. 그 전엔 그저 부모님과 주변에서 원하는 것들을 그냥 열심히 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슈퍼몬이 제 인생을 바꿨죠. 지금은 저와 제 주변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들을 주체적으로 이뤄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슈퍼모닝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슈퍼모닝은 새벽에 진행하는 나와의 주차 미팅이에요. 그런데 이건 나 혼자 하는 미팅이지만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제 자신의 분신을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제 자신을 여러 명으로 조직화하고 그들과 같이 내 인생을 경영하는 원탁 회의를 진행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슈퍼모닝 루틴의 가장 큰 비밀입니다. 슈퍼모닝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나 자신을 12개로 분리하는 거예요. 각자의 내 분신들은 충실한 기사가 되어 내 인생이라고 하는 군주의 영토를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 자신은 군주가 되는 것이죠. 나머지는 군주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는 충실한 기사로서 각자가 맡은 영역을 계획하고 전략을 짜고 그것이 실행되고 있는지 매일 확인합니다. 실은 12기사 모두가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지만 나의 자아를 한번 분야별로 철저히 분리해서 계획과 전략을 짜보고 그걸 점검하는 겁니다. 마치 기업과 같은 거예요. 각각의 기사는 담당 영역이 있습니다. 군주가 시간 계획을 맡고 사업의 기사가 있고 인간관계에 대한 기사, 정신에 대한 기사, 재무의 기사, 신체의 기사, 발전의 기사, 인문학 학습의 기사, 자연과학 학습의 기사, 충동과 오락의 기사, 가정의 기사, 그리고 경험과 소유의 기사입니다. 이렇게 조직화해서 계획한 뒤에 혹여 어떤 것이 잘 되지 않는다 해도 12명 모두가 슬퍼하거나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오로지 그것을 책임지는 한 명의 기사만 그것에 대해 슬퍼하고 다시 계획을 세우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 모든 것들을 잘하고 있는데도 하나의 실수 때문에 12명이 모두 힘들어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나머지는 맡은 일을 잘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인 자기 자신을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각자의 기사는 철저하게 자신을 업그레이드해 나갑니다. 바로 게임처럼 상태창을 만들어서 매일매일 특정 과업을 달성하면 각각의 기사들은 레벨업을 해나갑니다. 그리고 특수한 업적을 달성하면 칭호를 부여하기도 해요. 전 이번에 슈퍼모닝 책을 출간하면서 인스타그램에서 8년 동안 인증해온 슈퍼모닝에서 어떤 과업을 하고 왜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담았습니다. 슈퍼모닝은 단순히 일찍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일찍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다 함께 슈퍼모닝을 통해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모든 것을 일어나갈 수 있는 용기와 전략을 가진 자신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